이번 클리어 예상 수치 55대 45. 가자. 무작위 희귀우물을 넣습니다. 텅스텐 막대. 카카 공포 플러츠 독체력이 독치냐 공포냐. 상대는 슬라임이야. 슬라임인데 왜 가능이 더 높아? 사일런트를 향한 믿음인가? 내장 해체. 가능. 천정 망단, 천정이 낫겠지. 엘리트 생각하면. 독바 무력화. 지금까진 좋아. 슬라임 두 마리. 지금도 슬라임 이 꼴인데 보스는 더하지 않을까? 24딜 선 넘네. 맹독. 천적 쓰는 게 이득이겠지. 귀족 크렘린 사랑해 보여. 대단 원. 대단원 넣을 만한가? 황금 우상 해시계. 엘리트 안 가야겠다 앞에. 고개 해시계. 괜찮없다. 이거는 포션 사야지. 어이. 미션 성공. 아이고 류수진열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고개 강화해야 되나? 예비 강화해야 되나? 클리어 미션이 아니라서 성공이 맞음. 왜 천적을 올렸지? 성공! 정배! 푼돈이라니 1.8배야.
도박 중독됐어. 2배 가까이 먹었는데 푼돈이라니. 이거 해시계 먹었으니까 어차피 어쨌든 압축댁을 가볼게요. 3장도 나오긴 했어. 오늘 역배가 좀 많이 터졌지. 아, 요것도 그냥 이마클 걸자잉. 근데 내 생각에는 이마클 힘들 것 같아. 압축할 거임. 알았어 하셈. 해시계도 있고 대단원도 있고 세장도 먹었고 어쨌든 압축 가야돼 이거는. 못 깨는 게 정배 같은데. 아, 텅스텐 까먹었다. 믿을 걸 믿어야지. 개산된 도박 좋대. 제것 좋다. 또 반반이야. 가능 56. 잠깐만. 이미 대단원 실패했네. 어? 이게 되네? 이걸 고개가? 포켓몬 트레이닝 엔딩각. 아니 뱀식물한테 개뚜디 맞네. 아, 포션 써야겠죠. 포션 엘리트에서 쓰고 싶은데 어차피 엘리트 안 갈 거잖아. 제발. 박제. 아 제발 대단원이마. 두뇌 풀가동. 엘리트 가야지라니. 압축댁인데 엘리트를 왜 가요. 2번 단 내장해체. 아 이런. 뽑았다.
세네. 아이, 돌림 어렵네. 와, 와우, 아, 아 제발, 얘네 싫어. 포켓몬 트레이너. 됐다. 잡았다. 포인트 다 날렸다고요? 아 잠깐만, 괜전 먹을까? 괜전이야 반사야. 반사가 나을 것 같은데. 반사 먹었으면 걔도 강화지. 카드 먹는 것까지 금지하겠다고? 아무리 포인트가 좋다지만 참. 뿅. 뿅. 고개야, 일 똑바로 하자. 아이, 뻑. 괜전 먹을 걸. 잠깐만 한 번 더 해볼래? 꼭. 안 되는 덱이야 이거? 이거 먹어야겠지?
아, 이렇게 보면 개 널널한 것 같은데. 아, 나 이거 좀 어이가 없네. 아니, 개 쉽게 잡는데? 그래도 일단 포인트는 불가능이지. 포인트는 불가능으로 하고 승부조작 아니냐? 아니 일단 2번. 일단 2번. 일단 불가능. 아, 나 어이가 없네. 아, 이게 왜. 아, 나 속상해 죽겠네 진짜. 속 다 탄다 진짜. 아드 빠따죠. 왕관. 에, 왕관 먹을 거 다 먹었잖아. 진짜 다 먹었지. 수비 카드 필요하긴 한데. 뭐 내가 왕관 안 먹는다고 수비 카드가 나오겠어? 그냥 생존자 준대 돌리는 거지. 자, 산마클 가자. 아, 맵부터 보자. 여기 바로 제거, 제거할 거고, 여기 블리트 잡을 거고, 불갈 거임. 자, 예측 시작. 이거는 뭐 무난하게 산마클 할 각이긴 한데. 3원 시작해서 25만 불렸다가 한 방에 다 잃었는데 다시 3원 복구했어요. 이거 제로섬 게임이었네요. 제로섬 게임은 맞죠. 그 썸을 다른 사람이 먹는 게 문제지. 여기서 역배를? 근데 역배 할만해. 맞잖아. 이막에서 떨굴 난지. 아씨, 괜전. 지우려면은 괜전 안 써야 돼. 아. 7배면 역배 할만하지 않나? 7밴드. 핑핑이 기원. 야, 이거 광기 안 먹어도 되겠죠? 드로우만 날림. 와하우. 으아. 독수 필요 없지. 아, 맹독 버릴 걸. 아, 됐다. 그게 그거지. 아. 86. 86 뭐야? 예비. 왜 떨어져서 대단원 버릴 수도 있어.
75분열. 포인트 눈물 흘릴 때나 쓸 줄 알았는데 포인트 가치가 갑자기 떡상했어. 세 마리 항아리. 어? 좋아. 아니야, 나쁘지 않아. 천적 정도면 들고 갈만했는데 그래도 없는 게 낫지. 있는 것보다는. 고개다. 고개는 당근 빠따지. 어차피 해시겠는데. 왕관인데 고개 어떻게 먹었냐. 붕대 줘, 붕대. 고개 나오면서 이제 좀 안정적이네.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. 아, 과도자 언제 잡아? 제거만 다 되면 반사 생존자 하면 되는데 제거가 다 안 된 상태라. 아, 근데 뭐 심장클 하는 것도 아니고 산마클 하는 거니까 산마클 정도는 웬만하면 100%라 그래야지. 한 80% 되지 않을까? 달팽이 나오고 패턴 계속 서맥투성이 넣고 이러면은 좀 안 좋을 수 있기는 한데. 아, 덱 돌리기 귀찮아. 과도자가 그냥 지지치고 나갔으면. 얘 빨간색 되면은 봇 죽은 거예요. 봇 가끔씩 죽는데 왜 죽지? 모르겠다. 나봇이 죽는 게 아니라 중가로봇이 죽은. 담탐인 갑질. 아이, 언제까지 데려대? 나가. 과도자, 나가. 도 포션.
아, 잘못 고개 써야 된다. 아니, 나봇이 죽는 게 아니라 중괄호 봇이 죽음. 카드 정보 뭐 이런 거 안 돼요 지금. 나이트 봇이 사람이라는. 실제로 인생을 조지고 있는 거라면 애 뽑아야 돼. 아예 돌리기 전 마을도 매시게. 아니 킹시계 벼시계 달팽이 없다 수고. 아 포기하십시오. 끝났습니다. 달팽이가 역대 일발의 희망이었어. 3마 클리어 성공! 86-14 역대 7배였는데 아쉽네요. 아, 나 이거 포인트 가끔 누르다가 잘못 누를까봐 무섭다. 아 큐큐큐 야 나도 깬다에 걸었어 큐큐큐. 이 광기에 한번 잘못 눌렀다가 방 터지는 거 아니야? 중사장. 에 이번에도 이번 마 클리어 예측 시작. 상점까지 보고 투표해도 되고. 아 이거 생존자다. 어 주판 하이씨. 아 이거 제거해야 되지 않나? 아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님? 그래도 주판인가? 불안한데 위기 관리 안 되는데. 나였으면 역배한다 진짜 진심으로. 역배로 올인은 안 하고 한 뭐 2천 이 정도 건다. 일단 주판 맞지? 주주님들 인정? 주판 인정?
아니 봐봐, 내가 근전이 없잖아. 심장은 원턴킬이 안 되잖아. 내 추가 체력 54잖아. 그러면 단타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? 빠바바바밤. 채널 포인트 예측 결과 95대5. 내가 투표했으면은 소액으로 역대한다. 창방은 당연히 허접이고, 병번개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.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. 전문성 넣어야 되나? 근전이 없어가지고, 아, 나 근전 있으면은 고민을 안 하지. 2번째 꽂아서 하는 거구나. 아, 전문성 넣어야 되나? 똥문성 거르는 게 맞지 않나? 일단 포인트는 딱 한 턴이야. 연타는 이걸로 막으면 되고, 심장이 단타 턴에 딱 그 한 턴 들어줘지면은 심장 가능성 있는 거. 근데 아마 안 조질 거야. 확률이 말이 안 되지. 깼다고 보는 게 맞아. 당연히 말이 되죠. 아이씨. 아, 뭔데? 개 같은 게. 됐다. 연타는 텅스텐이 막아줘. 아이, 쫄리네, 이거. 피 너무 못 깎았는데? 나 잠깐만 생각 좀 하자.
검사장 위판에 117만이 걸려있어. 하나 자신잘 알았고. 아니 나도 잘하고 싶지. 심장이 자신 잘하려고. 알겠지? 아 이거 두번 다 막아야 되는데 이걸 이번 턴에 보면 알겠지만 무한대기 아니란 말이야. 괜전도 없어. 진짜 수고배? 지금 딜 안 중요하죠. 턴이 3턴 남아, 4턴 남았으니까. 이건 무조건 방어도 올려야 되지. 내 턴 보는 거라. 이번 턴, 다음 턴, 그 다음 턴, 그 다음 턴, 내 턴 보는 거라. 어차피 서다무적 때문에 이번 턴, 다음 턴 봐야 되고. 내 턴 간 딜이 모자랄 일은 없어서. 수비만 잘하면 되는데. 써야돼 말아야돼. 1뎀 맞는데 텅스텐 때문에. 아니 왜 나 지금 나 지금 폰업을 켰을 때보다 두근두근거려. 비유가 왜 그래? 계산해볼까? 지금 18 21이지. 21방어고 7대 막은 다음에 나머지 8대가 2배니까 16대니까 3남네. 3남았으면 잡은거라고 보긴 해야돼.
개쫄깃하네. 심장 이렇게 고수색이었나? 이거 이댐 맞잖아. 쓰는 게 맞지. 주판이잖아. 아 잠깐만. 아씨. 와, 와, 21배 역배 터질 뻔했네. 주주들 몰려와서 판업을 보냈네. KTX 꽉 찰 뻔했네. 원래 지금쯤 닫아서 채팅창 1에서 2개 올라오는데 뭐냐고 키키흐. 어우씨. 쫄린다 진짜. 마지막에 주판이 미쳤어.